하도셋, 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이죠? 제10판 신민법강의 1692페이지 제조문 책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진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조문 책임 양가를변의 서설 방가를변의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닭의 사료의 결합이 있어서 산란율이 떨어진 경우에 사료 제조자가 지는 책임이 그 예이다. 방가를변의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데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구성으로서 우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불안정 거부를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제조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결국 피해자는 위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결함 증명, 과실 증명,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을 모두 피해자가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야 종래 판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나 해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를변의 제조물의 결함. 방가를변의 제조물.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이라면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포함하여 그러한 동산이나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에 제조물에는 여러 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 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방가르관의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의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의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르 기업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랄지라도 제조업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의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 기업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대,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해당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수업, 사용자에 의한 위험을 피해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1692페이지 양가로님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 신체의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면 상당하다. 양가로, 방가로 3번의 결함의 증명과 인과관계.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증명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개연성이 인정되면 이들을 사실상 추정함이 바람직하다. 동시 판례로 그런 견지 있다. 고도의 기술이 시작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 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여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원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그림을 그 지도 권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 이상에 맞는 것이다. 양가론이은 비료가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재배 환경 안에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이상 그 용법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상당하며 따라서 그 시비 과정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를 가정하여 이 비료의 포장지 등에 명시한 설명 방법을 원고들이 그대로 따르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의 규칙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주시에서 피고회사의 재정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감경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양가로 3번의 책임의 주체. 책임을 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법상의 제조업자이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정부와의 공급량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제조 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 판매 1693페이지 한 경우에도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한편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하지 않을 때에도 결함 있는 제조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제조물이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 즉 제조물 공급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공급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나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가로 이번에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 있는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양가로 4번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반가로 이번에 제조업자, 제조물 공급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제조업자 등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즉, 무과실 책임을 진다. 반가로 이번에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되는 제조업자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동그라미 이번에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동그라미 이번에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 화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동그라미 3번에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건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준비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 동그라미 4번에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러나 대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을 결합한다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 3, 4의 증명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재정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혜는 무효이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단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방금 3번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을 소멸한다. 또한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다만 신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 기간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사난다. 1694페이지 양가로건의 민법 관련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재정적 책임법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본 감이 없지 않은데요. 재정적 책임법 조문 판례 위주로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다음 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